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 토크의 주제는 대기업 투자자 스타트업이 바라본 오픈 이노베이션 및 기술 유출의 유의점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진솔한 얘기들을 나누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한 분씩 이름이 불리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신 뒤 단상 위로 올라가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퓨처플레이 송종화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넥스트 유니콘의 윤낭법 이사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라운드 토크의 진행을 맡아주실 한국무역협회 최용림 차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역협회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맡고 있는 최문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현장에서 나와 계신데 온라인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순환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과 그리고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사실 모시기 되게 힘드신 분들인데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에서 활동하시는 투자자분들을 그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입장에서 잠깐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개는 제가 직접 요청드릴 건데 아마 들으시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종호 대표님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GS 건설에서 만든 벤처캐피탈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 이종훈 대표입니다. 저기 GS 쪽 오기 전에는 논란에 제가 있었을 때도 좀 관련이 있는데 벤처스에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그다음에 넥스유니콘 윤낙범 이사님 잠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넥스유니콘의 사업 총괄 맡고 있는 윤낙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 엑셀러레이터도 설립해서 투자 영역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4개년 동안 준비한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이제 구축 사업을 시작을 해서 탑다운형, 수요 기반형, 어떻게 보면 과제 중심형, 그리고 온디맨드형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정은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그 퓨처플레이에서 지금 사업개발 팀장 맡고 있는 송종화입니다. 저는 이제 하는 거는 저희 퓨처플레이가 그동안 이제 딥테크에 성공적으로 투자해왔는데, 한 8년 전부터 이제 기업 파트너들과 이제 그 초기 스타트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전략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고, 지금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례를 보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분들은 못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끝날 때꼭 명함교환 하시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오픈이노베이션인데, 이 오픈이노베이션을 봄에 있어서 각 주체별로 좀 보시는 모습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윤낙범 이사님께 질문인데, 오픈이노베이션을 연계로 한 대기업과의 협업에 있어서 스타트업이 기대하는 좀 이상적인 협업이 어떤 건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이상적인 협업이라는 거는 형태가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섹터별로 다를 거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갖지 못한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홍보력, 이런 부분은 아마 스타트업 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그 협업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또 대기업이 생각하는 협업 방법과 스타트업이 생각하는 협업 방법은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이 생각하는 관점 좀더 이제 오늘 대화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훈 대표님께 말씀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잠깐 말씀하셨지만 SK, 뭐 롯데벤처스, 현재는 그 GS 등 계속 CBC 분야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과 투자만이 아니라 OI 경험도 되게 풍부하신데, 대기업에서 바라보시기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본적인 내용은 다, 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게, 사실 지금 딱만 20년 됐어요. 이 개념이 나왔고, 이제, 에라우버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체스부르그 교수가 내는 지딱 10년이 돼서, 그 안에 탄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기 전에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다 똑같이 신기술 활용, 신기술 그리고 신사업 진출 뭐 하는 관련돼서 하는데 그거 외에 실제로 뭔가 그게 되게 굉장히 뻔한 내용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기업 안에서 인트라프레너십이라고 하죠.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창업주가 다 뭐 떠나신 지 벌써 어언 2세대, 3세대 지낸 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 이제 그런 정신이 이제 좀 필요한데 이게 진짜 내 우리 있잖아요. 뭐 너가 사장처럼 회사 다녀 그런다고 사장 뭐 사장도 아닌데 주식도 없는데 사장처럼 회사 다니는 그렇죠. 네. 근데 경영진들은 그걸 원해요. 사실 근데 그 차원에서의 그런 좀 조금 주식은 없 직원이 주식은 없어도 그런 마인드를 좀 옆에서 보고라도 보면서라도 이 회사에서 네 회사처럼 다녀라 창업한 것처럼 해라라는 그런 좀 바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요즘 입장에서는 제가 롯데 있었고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차렸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핵심 용어인 것 같아요. 두려움, 약간 포모 효과, CBC들이 많이 생겨난 배경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포모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들 다 하는데 그리고 요즘 같이 빨리 이제 발전한 시대에 이걸 안 하면 우리도 뒤처질지 않나? 않나?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들려는 목적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스타트업들하고 협업이 두려워서 한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사실 롯데랑 그 쿠팡의 경우에 봤을 때 제가 롯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5년 전에 봤을 때 뭐 우리 진짜 수뇌부들 롯데 그룹의 분들하고 만나 보면 아까 아마 한번 계셨는데 지금 나가셨어요. 네, 네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네, 진짜 그룹 수뇌부들하고 이분 포함해서 얘기 나오면 그때 한 5, 6년 전, 6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는 쿠팡 언제 망할까? 가 저희끼리의 주제였어요. 쿠팡 1년 내에 망할까 안 망할까? 롯데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근데 딱 3년 후에는 어머나 우리 큰일 났나 하다가 3년 후에는 아 이제는 쳐다도 못 보네. 아 예 딱 이거예요. 아 사실 이 질문은 되게 제가 모범답안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솔직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두려움이 있다는 부분 되게 솔직했었는데 홍정화 팀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엑셀러레이터기도 하시면서 투자자시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바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뭐 기대감 내지는 우려감이 있다면 좀 어떠실지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기대감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특히 이제 딥테크 그 중심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대생, 엔지니어, 공돌이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의 이제 문제는 그 계산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렇죠. 네, 이게 편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통계학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기술은 좋은데 사실 이거를 실제로 시장에 내놓고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성장시킬 거냐 했을 때는 답을 이제 완벽하게 갖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들이 사실 이미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고 그 인프라에 태워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네. 그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정의하면 J커브를 그리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과 그런 스타트업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외부 인프라는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인프라가 등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네. 가장 큰 우려사항은 아까 제가 이종 대표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포모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기업적인 기업의 문화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탑 레벨에서의 이 오픈 이노베이션 관심을 큰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컸을 때 그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동조를 해서 내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어떤 걸 이루겠다. 3년 뒤에 어떤 미래가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상 그런 비전 없이 위해서 시키니까 한다 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KPI 상에서 내가 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성공적이냐라는 정의가 다들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스타트업들이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재정, 재무적으로 성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그런데 그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성공일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서도 이런 그 재무적 관점의 성공 지표를 같이 KPI로도 가져가는 게 스타트업에 대하는 태도에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기업이랑 이렇게 탁서지 할 때 그런 부분 전부 좀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미팅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가 우리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찾는 스타트업들과의 협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잘 나오겠다 이런 것도 사실 또는 고려를 많이 합니다. 네. 아, 네. 그 같은 방향인데 조금씩 결이 다르신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조금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정훈 대표님께 먼저 질문드리고자 했었는데 사실 CES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소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 유출 논란이 또 남의 일같이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으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위치에서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오셨는데 이런 리스크는 항상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보통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접근하셨었는지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접근이 대기업 입장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 아, 네. 사전에 그 질문 주셨을 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제일 어렵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또 정해져 있지 좀 않아서요? 네네.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는데 다 상황 따라서 뭐 업종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한편으로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데는 기술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업 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만나면 우리가 오히려 비즈니스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역으로 약자가 되는 거 아니야? 만남으로서 오히려 더 못하게 되나? 예, 예. 오히려 만난 그런 좀 면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좀 많으면 다행이고 대기업 내에서도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방식은 다 개개인 각자 영역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뭔가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났을 때 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이나 마인드 네. 그거를 잘 갖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랑 각자 미팅하고 뭔가 이뤄내고 만들어내는 거는 각자 영역인 것 같아요. 각자 네, 네. 그 담당자 스타일, 네. 목적 그리고 출세를 위한 거냐, 순수한 오지랖이냐, 자기의 이제 1년 연장을, 임원 연장을 위한 거냐, 네. 일에 대한 열정이냐, 아니면 순수한 오지랖이냐, 아니면 친구 회사냐, 네, 친구. 네,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냐, 뭐 네. 이거 쭉 달라서 그 방식 따라 다른데, 그 이후에, 네, 그 기업에서의 문제 분쟁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건 참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도, 많이 이제 준비 없이 하시는 데들은, 건수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몇 건이 일어났냐 이런데 저는 올해 제 KPI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만드느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고 그 검토하는 기업과 목기업과의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어떤 구조를 잘 만들었느냐 아. 사실 그게 저는 제 KPI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일단 시작할 때 어떤 대기업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그 시스템 하는 담당자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를 위한 처음에 이노베이션은 좀 너무 단기적이고 한계가 있다. 사실 그 이종훈 대표님 인터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거 되게 중요시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포인트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고민하시는 대기업분들께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화 팀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퓨처플레이가 사실은 엑셀러레이터로서 많이 오픈 이노베이션 주관을 하고 계세요. 대기업 측면에서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늘 하시는데 이런 협업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한 퓨처플레이 같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크게 보면요. 그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취지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파트너는 전략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런 이제 그 비율을 줄 수 있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재무적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의 입장을 그 반영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도 되거든요. 이제 스타터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왔을 때
대기업과 그냥 1대1로 이렇게 상대를 했을 때, 이 대기업의 눈높이를 맞춘다던가, 대기업이 기대하는 이런 것들 사이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의 이제 눈높이 이해 못해서 이런 발생하는 서로가 이제 기대한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춰주는 역할이 엑셀에서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발생할 만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의 전부 이제 참여 협약서를 받고요. 사실 이 참여 협약서는 제 3자 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협약이 되고, 네. 그 안에서 발생한 이제 그 특허라든가 산출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스타트업한테 있다라는 네. 걸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에 이제 IP 담당자가 있어서 그러면 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기술인데 이 기술이 진짜 특허권을 이제 획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냐 이런 것도 저희가 컨설팅해서 실제로 저희가 나온 사업화 지원서 특허 출원까지 해드립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과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 같은 입장에서도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이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먼저 보고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엑셀터로서 3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호를 되게 활발히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브릿지 역할을 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윤이사님께 좀 질문 드리자면 오늘의 주제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예방인데 이 측면에서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연계 협업을 함에 있어서 스타트업 분들에게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넥스트 유니콘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분들과 교류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실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스타트업 분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작년만 하더라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이 민관협력으로 한 프로그램들 30개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투자의 암흑기 불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관중심에서 민간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CVC 같은 이제 민간 투자 기관들도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률적인 부분 준비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수요처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이 사업 본인의 사업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사업 수요처가 원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리소스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고 만약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대기업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문서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에 앞서서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먼저 그런 액션이 취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윤이사님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인적으로 해보신 네. 쪽은 지금은 주로 투자자 쪽으로 하시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이쪽 신에 넘어오기 전에 스타트업을 다섯 곳을 창업을 하고 세 군데 엑시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 중에서 그랬어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했던 이제 10년 전쯤에 했던 사업이 F&B 사업이었는데 아. 그 해당 사업은 지금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동서라는 이제 동서식품이랑 같이 이제 원자재를 생산을 하고 자기가 납품을 하고 그리고 동서식품은 그 원자재를 통해서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확장하는 이제 사업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 네. 어떻게 보면 제가 10여 년 전에 또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번 질문인데요. 이번에 송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 그 잘 되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 거고 좀 잘 안 될 경우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런 분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뭐 퓨처플레이에서 여러 사업을 주관하시면서 좀 잘 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잘 안 되는 분쟁을 낳는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있을 때 그 차이를 낳는 뭐 기준? 이유 같은 게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아까 원래 제가 써온 게 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그 엄격하게 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사실 물론 이걸 베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잘못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타트업 계속 만나잖아요. 이제 너무나도 다양한 스타트업이 비슷한 아이템을 들고 많이들 오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걸 눈으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그 사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네.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진짜 차별화된 그, 본인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너무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기가 쉬운데, 물론 투자를 받기도 쉬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만도라는 이제 기업과 이제 5년간 이제 테크포스랑 오픈웨이션 프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기수만 저희가 한 4개 정도 선발했는데, 단 한 군데도 이 만도 측에서 투자를 안 한 데가 없어요. 네. 전부 후속 투자를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만도는 자기네 이제 기술 로드맵 상에서 내부적으로 이 소화할 수 없는 것과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좀 분류를 확실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님 라인에서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니즈를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그 자동차 원래 관련된 기술은 내부에서 한다. 그냥 모빌리티, AI, 로보틱스 이런 쪽은 이제 새롭게 밖에서 이제 찾아보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컨트롤이 나지 않는 구조를 잘 만들어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는 이제 삼성 웰스토리라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이런 오픈웨이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이미 오픈웨이션 담당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에서 스타트업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 지분 내부에다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갖고 온 제품을 현재 라인을 바로 태워서 상품만 해가지고 바로 팔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케이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오픈웨이션 담당하는 분들과의 이런 조율과 그러면 오픈웨이션 이제 그 진행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시는 분들의 같이 이제 저희도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이제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질문에 답을 다 드린 건지 모르겠네요. 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종훈 대표님 좀 말씀 여쭈면은 사실 이 대표님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뵙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터뷰 외에 육성으로 처음 들었는데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고민하시는 게 좀 전 느껴졌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대표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엑스플로어 인베스트먼트가 주관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괜히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했다가 기술 유출 같은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근에 많은 프로그램 런칭하시던데, 그런 스타트업 분들께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부분은 매일 항상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냐라고 하는 거랑 뭐 대답이 비슷할 것 같은데. 네네. 아무리 다 기술 다 저희한테 특허 다 줘도 저희가 못할 비즈니스? 이렇게 보면은. 아,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 있고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저희가 대기업이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네. 그 부분은 사실 구조적으로 못하는 것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 토스 같은 경우는 대형 금융사들이 먼저 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죠. 아, 네. 토스. 그게 좀 약간 기존 거를 건드리는, 지설 건드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뭐, 카카오톡도 사실은 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기업들이 그 자기들이 그 SMS 수익을 깎아먹으면서 런치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입니다. 아, 예. 굳이 제사 깎아먹게 할 예. 필요가 없는, 네네. 그리고 제가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투자하게 됐지만, 이제, 한우 관련된 비즈니스 스타트업인데, 먹는 거기는, 네, 등급제를, 네. 이제, 소고기 여러분들 툭불 뭐, 좋아한다, 뭐, 하시는데, 툭불 사주면, 툭불부터는, 뭐, 한우부터는 뇌물이다, 뭐, 툭불은 이제, 마음이 아니고,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툭불이, 아, 이게 참, 뭐, 참, 애매하긴 한데 이제 기름이 사실은 기름에 돈을 많이 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또 제조 방식이나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그거를 깨자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 못해요. 이거는 네. 네. 한우 농가에서 난리나고 아. 농협에서 난리나고 아. 카길에서 난리나고 네네네. 네.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먼저 바꿀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근데 스타트업은 이런 데를 들어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해도 자기가
아, 사실 문서 다 까도 대기업이 할 수 없는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적인 기술력과 암묵지적 지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손재주 기가 막히게 좋거나 기가 막힌 수학적 능력이 있으면 스타트업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네네. 아니면 대기업이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하여튼 돈 있고 사람 있는 데서 있다고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그러고 나면 사실은 뭐 기술 유출 이탈 뭐 이런 문제가 없죠. 그렇겠네요. 애초에 없죠. 네. 아, 네. 전 사실 그 대표님 그 말씀하신 어떤 비즈니스를 하라고 권고했냐고 하면 대기업이 못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한 그것만 보고 그 밑에 아니 대기업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네. 상당히 아니면 법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뛰어들지 못하는 비즈니스들이 좀 있어요. 법적으로 좀 방어해 놓는 데도 있고. 네. 아. 근데 지금 정말 열심히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 여기 이거는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하면은 반칙이지라는 내지는 안에 구조상 못하지라는 것들이 의외로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내지는 그보다 더 앞서서 뭐 정말 절대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바닥에 나밖에 뭐 잘 뭐 이게 제일 잘하는데 라는 사실 그런 딥테크 해보시면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예, 대기업에서 절대 못하는 비즈니스를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특히. 그럼 그 스타트업들도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게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역에서 네,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심이 저는 좀 일단 좀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그 생각해보세요. 아, 우리가 정말 돈 있고 사람만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하는 순간 어 그럼 이거는 대기업이 하면 되네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대기업 아, 지금 돈도 없고 사람이 멋져서 힘들어 이 우리 스타트업은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어.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있고 돈 있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저희 대기업이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아이템에서 아이템과 기술력에 대해서 좀 더 잘 가다듬고 네. 네, 그 허점을 네네. 예. 네. 얘네들은 이거 알아도 못해. 알아도 분명히 못해. 있거든요. 네. 알아도 못해. 예. 그런 것들을 일단 찾으면 이런 이슈들은 없죠, 사실은. 네.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이나 그 아이템이 있으신 스타트업분들 보고 계시면 꼭 오픈업에서 마음 놓고 응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의외로 저 만나보면 좀 있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관련해서 윤학권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거꾸로 스타트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그를 고민하거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바라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아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장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대중견 기업들 이제 신사업팀 아니면 전략팀 그리고 경영진들을 만나보는데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이 헤더급들 이제 전략을 짜고 신사업을 하는 팀과 그리고 사업 조직과의 그 컨플릭트라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가장 그 문제이고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내부에서 의사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진행이 돼야 정말 결과가 나오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리고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건 KPI, 성공이에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거는 성장이고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속도를 어느 정도 대기업 입장에서 맞춰줄 수 있는 조직 구성이라든지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이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결과로서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김효 대표님이 POC 1년 걸린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게 좀 속도가 다른 두 조직이 있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걸 좀 맞춰주는 대기업 파트너가 있으신 게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준비한 게 더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그냥 이제 뭐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이 되려면 여기 계신 대기업, 뭐 스타트업, 투자자분들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 정부 차원에서의 외부 지원도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밖에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한 요소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뭐 재연이나 아니면은 좀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순서로 그냥 제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인간, 그리고 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결국에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관중심을 많이 불러가고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지, 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중기부나 창업지 인노관을 필두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나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적으로 남는 증거물, 그리고 최소한의 NDA 계약,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과 스타트업이 출발선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장 1, 2년이 아니라 4년, 5년, 앞으로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플랫폼 활성화라든지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태인님. 이미 윤나포 이사님이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이제 민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좀 그 중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네. You get what you paid for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You get what you paid for. 네. 내가 돈 낸 만큼 받는 거다. 네, 그래서 네. 가치는 어쨌든 내가 그거에 willingness to pay가 얼마 있느냐에 대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건데, 네. 어쨌든 OI라는 것 자체의 가치가 깎아내려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돈을 풀고 이런 건 다 좋은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한 기관들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실 OI가 지금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OI가 무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속 해왔던 고객들이 계속 하는 이유는 한번 했던 분들은 다시 하세요.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저희 쪽에서도 여기 투입되는 그 비용이 있고, 네. 그 비용 때문에라도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투입된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 실무진에서도 이거에 ROI를 뽑아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오히려 정부 쪽에서는 그 리소스는 지원하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 이 자본주의 경제에 맞춰서 네. 좀 진행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요. 네. 저는 이제 사업개발 담당자니까 사업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고, 대기업이고,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업 개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창의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케어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품, 본인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과연 더 파급력이 있을지. 그러면 이 부분의 일부를 오히려, 그럼 대기업은 나보다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기업에 맡기고 나는 좀 더 중요한 여기 집중하겠어. 네. 아까 이종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더 사업 개발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전관을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전관 바꾸기 어려우니까 전관을 바꾸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요거를 연결해 주고 요걸 연결해 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저는 여기도 플랫폼에 대해 기대를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든 엑셀레이터든 들어와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또 만들 수도 있겠다. 네. 오픈웨이션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라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원도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회사원부터 잠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애사심이 많으신 직업이신데 이게 원래 마지막 돌아가면서 마지막 걸로 하시는 분이 조금 불리한데 대표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퓨처플레이 프로그램 진짜 비싸더라고요. 작년 중반에 알아봤는데, 네. 예, 딱 그 견적 대충 보고, 아, 바보. 많이 내려왔어요. 예. 예, 실세도 못해서 제가 직접 저희 직원들이랑 몸으로 떼우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모회사 사대매초 운영하는 거를 같이 하려다가. 아, 직접 하시는군요, 그거. 너무 비싸서 저희가 네. 좀 많은 부분 저희가 몸으로 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나나? 이게 마치 페이스볼까요? 네, 제가 들죠.
뭐 재원 뭐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정부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글쎄요. 이제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은 뭐 민간끼리 얘기니까 네, 기업과 뭐 서로 중견 기업하고 스타트업끼리 그리고 스타트업들끼리도 사실은 하는 게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꼭 대기업하고 그렇죠.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민간끼리니까 정부가 크게 뭐 해라 하지 말라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안 될 것도 아닌데 다만 이번 A사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이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제가 중간에 조금 의외로 뒤에서 개입도 좀 했었는데 A사 말씀하시는 건데 A사 네. 네 그런 사례에서도 이번에 중기부가 좀 나서긴 했지만 정부 입장에선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개입해서 네. 빨리 매듭짓는 거 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호흡이 빨라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은 뭐 1년, 2년, 뭐 소송, 뭐 할 수는 있는데, 스타트업은 굉장히 그게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추어서 빨리 개입해서 빨리 결론 내고 하는 그런 그 정도의 개입, 정부는 심판관 역할. 네. 그냥 가서 코치에는 좀 자제하고, 예, 코치는 자제, 근데 코치하려는 게 더 강해요. 좀. 코치는 가져야 돼. 네네. 빨리 했을 때 심판 역할을 빨리 VR. 네. VR 판독하고. 빨리 VR 빨리. 네. 빨리 하고. 그게 역할, 가장 기대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랑 대기업한테는 그러니까 이번 또 일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관여가 어느 정도 돼서 그런데 아직 가장 아쉬운 게 네.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스타트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그 당시에 롯데 벤처스라는 이제 중간 그 뭘까 그렇죠. 네. 그 조직이 있어요. 네네. 사실 이거는 제가 양쪽에 다 얘기를 했던 건데 최대한 중간 그 역할을 하는 허브 조직을 최대한 잘 이용해라 끝까지 가급적 이제 뭐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네네. 왜냐하면 그런 중간 그 조직은 그 대기업 편도 아니고 이 생태계 편도 아니에요. 사실 또 그 평판은 이 생태계와 대기업 중간에서 양쪽의 평판을 그 갖고 있어야 되는 그게 목숨과 같은 조직이거든요. 네네. 때문에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되든 안 되든 승부 날 때까지 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그거는 그 중간 역할이 좀 너무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아. 담당 실무 부서와 그냥 스타트업 단 간의 깊은 대화가 너무 빨리 시작됐고 네. 좀 갑자기 끝나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 중재를 할 여지가 없이 일이 좀 발생을 했고요. 네. 사실 더 심각한 사태가 예전에 일어날 뻔 했었는데, 저희 사실 벤처스가 먼저 개입이 돼서 아무 일 없이 굉장히 서로 아름답게 풀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갈등을 중간에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담당 부서가 직접 왔을 때 더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될 거고 사실 롯데벤처스나 저희 엑스플로나 중간 조직들이 있는데 많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 제로원 네네. 그리고 뭐 모비스라 할 때는 이제 저희랑 그렇죠. 퓨처플레이도 있으시고 그런 조직을 굉장히 서로 양단 간에 활용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느 편도 아니거든요. 그 정부 방침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 뒷얘기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는데 중요한 지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셨지만 뭐 또 꿀팁은 아니고 서로 드리자면 네, 대기업은 다 굉장히 할 의지도 많습니다. 근데 대기업하고 이제 협업할 때 연말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라. 연말까지 넘어가는 거 조심하셔라. 네, 네. 그때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는 뭘 보냐면 그 회사의 그동안의 대기업 대표이사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냐 그리고 담당 임원이 몇 년 주기로 바뀌냐 해서 내 담당 임원이 언제 선임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 바뀔 것 같은 그거를 계산해서 네,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그거 계산을 먼저 하시는 게 내 비즈니스가 내년에도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에 대한 그게 훨씬 더 굉장히 일단 이것부터 계산하시고 네, 연말에 10월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네, 그렇게 마음을 그걸로 갖고 계셔라. 네. 꿀팁 인정하겠습니다. 굉장히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실 질문이 더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현업에서 좀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 각 주체별로 다른 입장들을 미묘하고 풍부하게 전달해 주셔서 오늘의 이 이슈가 더 잘 풍성하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패널분들. 네, 패널분들 모두 업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중분들께서도 토론을 보시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 유출 이슈를 다각도에서 바라보시고 또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현장 참석자분들과 온라인 시청자분들 그리고 무대를 빛내주신 발표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진행된 세미나는 저희 스타트업 브랜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세미나가 부디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의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무역협회는 스타트업 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또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니 다른 지원 사업들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았던 한국무역협회 고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